아, 사령관이요. 지금 제가 사령관 팔을 차고 있습니다. 네. 이거보다 더 좋은 건 하나 있죠? 보여드릴까요? 돼요. 뭐가 좋은 것 같아요? 저는 이게 묻고 싶어도 없어서 못 차고 있는 거예요. 저는 의의 용수가 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항상 게임마다 치명타가 그 딜의 폭딜을 좌우하거든요. 그래서 치명타가 높으면 게임 셋입니다. 얘가 레벨이 나보다 낮으면은 치명타 잘 들어가실 것이고 레벨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게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치명타가 잘 들어가고 치명타 피해율이 뭐 높다 한들 치명타가 안 터지면 치명타 피해율이 뭔 의미가 있어요? 높잖아요. 이 활 세 개가요. 새벽 은빛, 사령관 활, 의의 영수 이 세 개가 있어야 돼요. 그래야지 그거에 맞춰서 네, 하는 거고 이 밑에 창이 있잖아요. 지금 안 보이는데 이 밑에 인맨 창에다가 활 세 개를 꽂아놓고 다니셔야 돼요. 그래서 어떤 장소에 갔을 때는 1번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장소를 갔을 때는 2번을 선택해야 되고 이런 경우라서 결국은 세 개를 다 갖고 다니는 게 갑 중에 갑인데 지금으로서는 그게 좀 고약스럽죠. 만들 수가 없고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민인 분들은 사령관 활이 지금 낫죠. 저도 그 고민 때문에 이걸 선택한 거라서 제가 금빛깔기를 최근에 만들었어요. 예. 네. 금빛깔기를 최근에 만들었는데요. 요 활은, 그거는 뭔, 그 수박양, 그냥 뭐, 그 사냥에, 뭐 사냥용이긴 하더라고요. 사냥용. 네. 어, 맞아요. 그 느낌이에요. 투사리님. 왜냐면 사령관을 들면 독립감 코드를 입어야 돼요. 어쩔 수가 없어요. 세트라서. 그런 느낌이야. 예. 네. 근데 그걸, 맞추려고 알맞춤으로 가는 건 또 괜찮죠. 그래서 그거 느낌 살려서 그대로 가면 돼요. 신서비스인 것 같은데 이게 어차피 게임 하시다 보면요 그거나 이거나 똑같아요. 근데 실질적으로 그 클랙 차이라서요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. 클랙 차이에요. 클랙 차이. 게임이 클랙 차이고 이거는 진작에 느낀 게 있죠. 네. 치명타가 너무 안 터지고 그래서 계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게임이 끔살이 나진 않아요. 희한하게. 아니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들어간 캐릭터가 1500만원짜리 들어간 캐릭터를 지금 한방 써면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. 그런 밸런스가 치명타에서 나오거든요. 치명타에서 나오는데 밸런스가 잘 안 맞더라고요. 네 맞습니다. 이건 좋습니다. 치명타 피해율하고 추가 피해하고 피해장 무시가 있어서요 이게 거의 방어를 생각하는 것 쪽으로는 피해장 무시가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. 피해 저항 이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추가 피해까지 있어서 PVP용으로는 딱 좋습니다. 제가 증명하고 있잖아요. 투사리님 더 이상 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 제가 증명하고 있는데 이 강한 서버에서 물론 뒤치기도 좀 하고 그러긴 하지만 전방으로 싸우는 장면에서 봤을 때도 꿀리지 않지 않습니까? 1등하고 있잖아요 제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? 나쁘지 않습니다. 추천합니다. 아니 무슨 용케입니까? 아니 무슨 가찬의 말씀을. 아니에요 용케 아닙니다. 만들 수 있으면 사령관 활 꼭 만드세요. 괜찮거든요. 파이팅 하시고요.
파이팅입니다.